얼마 전에 완성한 테스트 시스템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번에 새로 나온 지포스 RTX 4080 그래픽카드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포스 4000 시리즈를 실제로 사용해본 적은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포스 3000 시리즈가 4K 게이밍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면 지포스 4000 시리즈는 그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전원 부분의 커넥터가 변했다는 건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 새로 나온 전원 커넥터를 사용해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RGB 연동 케이블 들어가 있고 그래 이거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 연결 전원 케이블 이게 인텔에서 발표한 ATX 3.0 규격의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에 사용되는 퍼버 규격이라는데 새로 나온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다 듣긴 들었는데 과연 실제로 케이스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음 만져보는 4000 시리즈 뭐야 이거 먼저 간단하게 디자인을 살펴보면 방열판 두께는 뭐 재볼 필요도 없이 3슬롯을 차지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뭐 방열판 두께는 두꺼워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 HDMI 2.1 A포트 1개, DB포트 1.4포트 3개 쿨러 디자인이 오우 펠릭 그래픽카드의 영원한 아이덴티티 보석바 백플레이트 쪽에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람을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다이렉트로 위로 배출한다. 백플레이트 왼쪽 아래쯤에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고 듀얼 바이오스가 있으면 혹시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래픽카드가 먹통이 된다 그래도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전원 포트 이게 ATX 3.0 규격이라는 건데 전원 포트 왼쪽에는 RGB 포트가 자리 잡고 있네요. 같이 들어있던 이거 5V RGB 케이블을 사용해서 요즘 컴퓨터 부품들은 설명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로드 서비스 RGB 케이블 연결 설명서 아하 이렇게 끼워라 설명 그림으로 보니까 RGB 케이블은 방향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끼우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대쪽에 RGB 5V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끼우면 메인보드에서 조명 동기화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원 케이블은 저도 이 케이블은 사용해보기 전이지만 포인트는 두 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꽉 끼워라. 새로 나온 케이블을 보면 윗면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걸리게 돼 있거든요. 저는 언제나 뽑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뭐 불량 같은 거는 걸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픽카드 전원 포트와 케이블이 완벽하게 밀착이 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장착했을 때 케이블 연결 지점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요 정도 위로 연결된다면 요 정도 그렇다면 이걸 뺄 때는 밑에 걸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고 네 이렇게 빼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이거 지지대도 주니까 이것도 조립을 해볼까? 기왕에 주는 거는 다 활용을 해야지. 조립 방법은 아까 전에 QR코드로 찍어놨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조립을 하라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된대요. 중간이 되는 이 기둥 부분 이거를 나사를 조금 풀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쪽을 잡아당기면 길이를 더 늘리면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길이를 늘리거나 더 늘리려면 길다란 거 이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더 늘리려면 이거를 중간에 또 연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길이 조절을 해라. 같이 들어있는 손나사 이거를 이쪽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그래픽카드 옆면에 보면 이쪽에 나사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다리 조절 고정해서 아하 이렇게 지지를 해라. 과연 새로 나온 연결 케이블 케이스에 장착을 하면은 어떻게 장착이 되는 건지 저의 명품 1080Ti 아머를 떼어내고 오 근데 1080Ti 아머가 애기가 됐는데 파워 케이블은 8핀 3개가 필요하니까 8핀 3개가 끝까지 결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쪽 케이블을 끝까지 넣어주고 케이블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최대한 주심해서 장착한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가진 케이스는 PCI 슬롯과 사이드 패널과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8cm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전원 케이블과 간섭이 없이 장착이 될지 케이스 옆판을 닫아볼게요. 아직 사이드 패널 닫지는 않았는데 케이블이 사이드 패널이랑 어느 정도 접촉은 있네요.
그냥 이 상태로 닫아보면 H7 플로우도 약 8cm 그리고 P600S도 대략 8cm. PCI 솔로 나사와 사이드 패널과의 거리가 8cm일 때 케이블과 사이드 패널이 살짝 맞닿는 정도였으니까 전원 케이블 간섭 없이 넉넉하게 사이드 패널을 장착하려면 그래도 8cm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장착은 이 정도면 문제없고 PCI 슬롯을 3슬롯이나 차지하니까 뒷면에 통풍구가 인상적이네요. 이제 남은 거는 이 녀석이 잘 켜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액땜은 지난 시간에 다 한 것 같으니까 올해 액땜은 다 끝났습니다. 파워 온. 그치. 부팅을 하고 나니까 지포스 글자와 게임락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RGB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보석바답게 아래쪽에서 RGB가 화려한데 그리고 팬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 팬 기능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아쉽다. 이거 보니까 라이저를 세우고 싶은데 11번가에서 산 게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GPU 정보를 보니까 온도는 84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부스트 클럭이 잘 유지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녀석의 쿨링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옆판을 닫고 슈퍼포지션을 실행해서 8K로 돌려봅니다. 런! 대략 15분 정도를 돌려볼게요. 우와, 지금 실내 온도 26도 환경에서 18분을 돌렸거든요, 8K로. 와, 온도를 보면 그래도 지금 60도 초반, 64도? 63도? 그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GPU 부스트 클럭도 2700 잘 유지하고 있고 온도가 하도 낮으니까 팬 속도 또한 뭐 1500rpm 그 정도로 돌고 있으니까 팬 소음도 지금 제 귀로 듣기에는 뭐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4000 시리즈구나. 아까 전에 이거 시작할 때쯤에 메인 컴퓨터에 있는 3080Ti 명품 이것도 같이 돌려놨거든요. 슈퍼포지션 8K.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부스트 클럭 1700에 지금 전력 소비도 340W 거의 350W 먹고 있거든요. 파워도 뭐 거의 50W 정도의 차이. 그리고 프레임도 더 높게 나오고 3080Ti는 온도도 지금 81도에 팬 스피드도 2300이라 팬 소음도 들려요. 이게 뭐 4000 시리즈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역시 4000 시리즈는 4000 시리즈네요. 그러면 이제 캡처 보드를 가져와서 제가 하고 있는 사이버펑크랑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3080Ti랑 4080은 과연 4K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 해볼게요. 테스트에 사용한 세팅. CPU는 12700K에 DDR4 램클럭 4100에 CL16 메인 램 타이밍은 세팅했고요.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 526.98. 먼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부터 돌려봤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까지 3080Ti에 비해서 모든 점수가 지포스 RTX 4080이 30% 이상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펑크 4K 해상도 벤치마크를 돌려봤어요. 그냥 울트라 프리셋이랑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 두 가지로 진행했어요.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이 레이트레이싱 플러스 DLSS 옵션이 켜진 상태고요. 오, 이게 테스트하면서 놀라웠던 건 부스트 클럭입니다. 지포스 4080은 부스트 클럭 2700 이상이 그냥 고정돼서 그 이하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제가 샀던 그래픽 카드들은 부스트 클럭 유지시키려고 2080Ti 하이브리드 샀고 3080Ti는 언더볼팅하고 그렇게 써왔는데 4080은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공랭 순정해서 2700 클럭 이상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 와트를 보니까 3080Ti가 꾸준히 340W 이상 소모를 하고 있는데 4080은 300W 초반 정도로 3080Ti에 비해서 약 40W 전기를 덜 먹고 있어요. 프레임 또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 하이프레임이 무려 4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은 DLSS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3080Ti는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GeForce 4080은 DLSS 옵션을 켠 상태 프레임 향상이 확실합니다. 오, 이것이 4000 시리즈? 다음으로는 포르자 호라이즌 4K 해상도 테스트입니다. 옵션을 두 가지로 해봤는데요. 최고 높은 프리셋이랑 그리고 DLSS 옵션을 켠 상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 지포스 4080은 부스트 클럭 2730 아예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전력 소모가 방금 전 사이버펑크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3080Ti보다 80W에서 많게는 100W까지 전기를 덜 먹어요. 4080이 와 이거는 놀랐습니다. 전기를 조금 먹는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가?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은 DLSS 옵션을 켜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네요. 아무튼 프레임 더 잘 나오고 전력 소모 또한 많게는 약 100W까지 절약되고 이야 이것이 GeForce RTX 4080입니까? 4000 시리즈 성능과 효율 확실하네요. 나는 언더볼팅까지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쓰면 되잖아.